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팀 중에 하나가 아스톤빌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리그 5위, 9경기에서 6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나 공격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뉴캐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득점을 많이 기록한 팀이에요. 그런데 아스톤빌라가 참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저렇게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수치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당 슈팅 횟수는 아스톤빌라가 리그 전체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팀이고요. 그렇게 슈팅을 많이 기록하고 있진 않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볼 점유율도 리그 전체에서 50%, 10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톤빌라가 최근에 토트넘,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이런 팀들처럼 볼을 점유하면서 상대방을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슈팅 횟수도 엄청나게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볼 점유율이 많지 않고 슈팅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득점력이 매우 좋은 팀들의 특징이 보통 역습을 위주로 경기를 할 때 경기가 잘 풀리는 팀들이 이러한 수치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재밌는 건 4-4-2 전형을 만들거든요. 수비적인 전형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줄 수비를 만들 때 아스톤빌라는 약간 라인을 올려서 수비 라인을 높은 지역에 형성을 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톤빌라가 보통 수비적인 팀이라고 하면 수비 라인을 내렸다가 수비를 한 다음에 역습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과정으로 역습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수비 라인을 높여서 앞쪽에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볼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여기서 볼을 끊어내는 순간 공격으로 가는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을 전개하는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몇 번의 패스만에 좋은 슈팅 찬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비를 하는데 분명히 수비적인 전형을 갖추고 있지만 수비 전형을 갖추고 있는 이 4-4-2 전형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간에서 볼을 끊어내면 곧바로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서 역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라인이 높기 때문에 라인이 높은 만큼 상대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갔을 때 패스가 한 번만 잘 전달이 되면 이 뒷공간이 무너진다는 단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아스톤빌라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상대방의 진영에서 볼을 빼앗아서 숏 카운터를 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 수비 전형을 만들어서 볼을 빼앗았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상대팀 입장에서도 후방에서 볼을 끌고 올라올 때 공격을 전개하면서 선수들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볼을 전개하다가 뺏기는 순간 상대 수비는 올라오고 있고 이때 아스톤빌라의 공격수들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 수비가 역동작에 걸리면서 역습을 할 때도 보다 효과적이고 위협적인 역습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술이 사실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를 잡았던 사우디아라비아 라던가 아니면 한국, 호주, 일본, 그리고 모로코 이런 팀들이 수비를 할 때 높은 지역에서 수비를 하니까 볼 점유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볼을 끊어낸 다음에 상대의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꽤나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전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형인데 이때도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빌라의 수비 라인을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놔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정말 잘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라인이 올라온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려면 아스톤빌라의 수비라인 사이사이에서 볼을 잡아서 패스를 앞쪽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 패스를 편안하게 전개할 수가 없도록 아스톤빌라의 선수들이 간격이 좁다 보니까 강하게 압박을 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한 명 뛰어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으로 패스가 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패스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잘 나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스톤빌라의 수비가 빠르게 내려가주기도 하는데 빠르게 내려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거리가 멀어지면서 요 라인 사이의 공간이 너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에메리 감독이 선수 전체의 간격 유지를 정말 잘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모든 선수가 같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뒷공간이 열렸을 때도 모든 선수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재빨리 수비 전형을 후방에서 만드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톤빌라가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실점 위기가 그렇게까지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스톤빌라의 핵심은 공격으로 전개할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매우 철저하고 정말 조직력이 뛰어납니다. 아까 아스톤빌라의 수비 전형을 설명드릴 때 수비 라인이 올라오니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공격 라인의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가까워지는 거리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스톤빌라가 매우 재밌는 팀이죠. 좌우 측면에는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두 자리에는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선수들을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 좌우 측면에 배치되는 선수들은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이고 최전방에 배치되는 선수들은 측면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들이 오히려 중앙 투톱에 배치가 돼요. 그러면서 일단 수비를 할 때는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4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간격도 좁은데 중앙 지역의 선수 숫자가 많아지면서 상대팀이 아스톤빌라의 수비라인 안에서 공격을 전개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역습으로 전개할 때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뭐 예를 들면 오른쪽에 맥긴 왼쪽에 다니얼로 그리고 이제 뭐 부엔디아라던가 제이콥 램지 이런 선수가 이제 좌우 측면에 또 배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선수들이 애초에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의 성향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본인들이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니올로나 맥긴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카마라나 더글라스 루이스 이 두 명의 선수는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는 역할만 맡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편하게 패스를 넘겨줘요. 그러면 여기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두 명이 되고 이때 디아비와 와킨스 디아비는 레버쿠젠에서 측면 공격수로 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이 편하고 와킨스도 9번 공격수도 볼 수 있지만 측면 공격수도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와킨스도 측면으로 돌아뜁니다. 그러면서 맥긴이나 자니올로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고 좌우 측면으로 돌아뛰는 측면 공격수가 2명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측면으로 돌아뛰는 순간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좌우 측면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수비가 또 끌려 나가잖아요. 끌려 나가는 순간 맥긴과 자니올로 그리고 이제 뭐 부엔디아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겸 측면 공격수 겸 여기에 기동력이 빠른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약간 투박하더라도 기동력이 빠른 선수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중앙으로 들어와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가 좌우 측면으로 와킨스나 디아비가 움직이면서 수비 라인을 끌어냈을 때 이 공간으로 이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와킨스나 디아비가 크로스를 올려주고 안쪽에서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형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격을 할 때 이런 전형이 나오는 거죠. 공격을 하는 순간 최전방에 있는 무사 디아비와 와킨스가 배치되어 있고 좌우 측면에 맥긴과 자니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중원에는 카마라와 더글라스 루이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배치되는 마치 4-2-2-2 전형처럼 만들어져요. 역습을 할 때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최전방에 디아비와 와킨스가 서 있고요. 이때 좌우 측면에 있는 자니올로와 맥기는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끊어내자마자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맥긴에게 먼저 패스를 줘요. 그리고 이때 맥긴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잡는 순간 와킨스와 디아비가 좌우 측면으로 넓게 퍼지면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스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패스가 한 방 들어가자마자 와킨스가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맥긴의 패스를 받고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스톤빌라의 공격 전개가 거의 동일할 때가 많거든요.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다가 볼을 끊어내는 순간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고 앞쪽에 있는 측면 공격수에 가까운 와킨스나 디아비 혹은 베일리 이런 선수들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상대의 측면 뒷공간을 노리고 그러면서 수비를 분산시키는 순간 그 발생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아스톤빌라가 득점을 만든다. 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득점 장면이 아스톤빌라의 역습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스톤빌라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수비 간격이 정말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패스를 상대팀이 보내줬을 때 여기서 일단 아스톤빌라가 볼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상대팀은 공격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뒷공간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스톤빌라가 볼을 끊어냄과 동시에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끊어낸 다음에 디아비에게 먼저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디아비가 볼을 잡는 순간 왓킨스가 중앙 지역에서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디아비가 볼을 받고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왓킨스에게 패스를 찔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있었던 자니올로 그리고 맥긴 이 두 명의 선수가 아무래도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왓킨스가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유인하니까 이때 안쪽으로 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왓킨스가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때 요 가운데 공간으로 두 명의 선수가 뛰어갑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선수가 한 명은 최전방 공격수인 무사 디아비고 다른 한 명은 왼쪽 측면 공격수였던 자니올로거든요. 그러니까 자니올로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왓킨스가 순간적으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니까 끌어냈을 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자니올로와 디아비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오히려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왓킨스가 측면으로 움직였다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스톤빌라의 공격 장면을 몇몇 장면만 봐도 이 팀이 얼마나 역습 패턴에 있어서 잘 짜여진 팀인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요 앞공간에 있는 4명의 선수가 모두 다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자니올로나 맥긴도 측면 미드필더지만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 디아비와 왓킨스도 최전방 투톱을 보고 있지만 측면 공격수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4명의 선수가 계속 스위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칭 작업이 정말 모든 선수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왓킨스가 볼을 끊어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무사 디아비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비를 도와주고 있는 맥긴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왓킨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고 가운데로 움직이니까 이때 맥긴이 중앙으로 들어온 다음에 바로 왓킨스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맥긴에게 왓킨스가 패스를 먼저 흘려줍니다. 여기서부터 이 두 선수의 스위칭이 잘 이루어졌고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맥긴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왓킨스에게 패스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왓킨스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스위칭이 된 상태죠. 그리고 여기서 왓킨스가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하니까 이때 디아비가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는 디아비가 왼쪽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디아비의 움직임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디아비에게 쏠리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맥긴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가지고 있고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왓킨스가 측면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서는 디아비가 오히려 반대편으로 뛰면서 의도적으로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쏠리게끔 만드니까 여기서 맥긴이 뛰어들어가는 왓킨스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왓킨스가 맥긴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스톤빌라는 조직적으로 공수 양면에 걸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수비적으로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라인 컨트롤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그리고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간격이 좁으니까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볼을 끊어낼 수 있고 끊어내는 순간 공격을 전개하는데 공격을 전개할 때도 앞쪽에 있는 최전방 투톱과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스위칭이 정말 분주하게 이루어지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아스톤빌라가 높은 지역에서 볼을 끊어내서 역습을 할 때 제대로 수비에 대처할 틈도 없이 아스톤빌라의 계속된 스위칭 플레이에 의해서 역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아스톤빌라의 성적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지금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아스톤빌라가 정말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조직력적으로도 정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 지난 시즌부터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 특히나 2023년만 성적을 내보면 아스톤빌라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맨시티와 아스날 다음으로 가장 많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에요.
물론 이게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의 성적을 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아스톤 빌라가 지난 시즌부터 에메리 감독 체제 밑에서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점점 더 좋은 팀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고 만약 아스톤 빌라의 이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번 시즌 아스톤 빌라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풍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